사진을 찍은 직작인 펭귄입니다.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네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성대 예체. 펭귄의 일침. 진짜 흑화하고 다른 세계로 가기 직전에 펭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야? 자, 소개해 주시죠. 이지훈님 거. 아,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소양 핫도그 사진을 찍은 직작인 펭귄입니다. 더 열심히 사진 찍으라고 강력한 일침 부탁드립니다. PS, 일침이 약할 경우 미공개 핫도그 연사짤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이야!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독침 한번 날립시다. 지훈아, 너냐? 자, 하나, 둘, 셋. 지훈아, 너냐? 안 돼요.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건가요? 김자반 하나랑 사진 한 장씩 교환 가능합니까, 혹시? 거래를 하고 싶네요, 제가. 안 돼요. 묶어두세요. 묶어두라고요? 네. 지훈 씨에게 팽디의 일침 나갑니다. 지훈아, 네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나갈 땐 못 걷게 해주마. 못 걷게 해주마는 뭐죠? 못 걷게 해주마는 다리몽댕이잖아요. 네. 아, 무섭네요. 내 알 본심 나왔다고 하시면 있고. 분노보소. 지훈 털썩이라고 하십니다. 99년생입니다. 나중에 영상 편집 쪽으로 직업을 갖고 싶은데요.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게임을 실행시키네요. 음흠. 이런 제 손에 따끔한 일침 부탁드려요. 아, 지훈이한테 일단 사진 받아서 편집해서 이 모자이크 걷어서 달라고 하시는 게 있는데. 절대 안 돼. 태연님이면 가능할 수 있겠고요. 일침 날려보겠습니다. 네. 태연아, 내 사진으로 편집해보는 건 어떨까? 아, 이거 말고? 네. 잘못 알아듣네요. 저는 핫도그 사진을 아! 편집해달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핫도그는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어요? 다리가 무너졌어요. 33세 직팽입니다. 다음 달에 갑자기 외국 출장을 가라는 팀장님. 팀장님께 한방 쏴달라고 부탁하려고 사연 보내요. 78님께 일침. 니가 가라! 하와이! 저는 안정환 광팬인데 월드컵 중계는 스브스가 재밌을 것 같고 그러자니 안내가 눈에 밟히고 스브스 보라고 일침 중. 이건 뭔가 도발하는 것 같은데. 타협해서 KBS 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드리고요. 선택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자, 일침 날려주세요. SBSN 박치성 선수가 있다! 아! 배성재도 있다! 잠깐만. 이건 뭐죠? 박수성 있다고 순발력이 하고 생각난 듯이. 배성재는 덤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차! 배성재도 있다. 응, 끼어팔기. 응, 깍두기. 1 플러스 1이라고. 아, 옛다 받아라. 아, 외쳐볼까요? 월드컵은? SBS! 정말 제가 아빠는 아니지만 키운 보람이 있다 이런 느낌이 가슴부터 밀려오는군요. 지금까지 저 팽디 김수혜였고요. 여러분 코코 자세요. 그리고 순삼 꿈꾸세요.